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무슨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다시야. 워크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 뭐라서? 걷다라는 뜻을 가진 무슨 시기 때문에? 하다시이기 때문에 하다시를 만들어주기 위한 비동사가 필요해? 필요 없어? 그러니까 are they walk 하면 안 되지.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does they walk은 왜안 돼요? 오케이, walk가 하다시인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이번엔 does they walk가 안 되는 이유는 they가 설명해 주겠죠. does they walk가 왜안 돼요? 누가 걸어간대? 누가? 그들이 걸어간대. 그 남자가 걸어간대요? 그 여자가 걸어간답니까? 그것이 걸어간대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누가라는 질문에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야. 응? He, she, it 다 아니죠. He도 아니고 she도 아니고 it도 아니고 they죠. 그러니까 이 속에는 do가 들어가 있어요. does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왜 does가 왜 나와? do가 들어가 있었는데 does가 왜 나오냐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비슷한 질문 또할 거예요. Okay, do they walk to the park? 물어봤더니 아닌데 안 걸어가는데. 오케이, okay. No, they don't walk to the park. 오케이, okay. 그러면 여기서 질문은 왜? No, they aren't walk to the park는 왜안 돼요? They aren't walk은 왜안 돼요? 힌트 줄게요. aren't walk가 안 되는 이유는 다 walk 때문이죠. 그럼 나머지는 서희가 얘기해 주세요. They aren't walk가 안 되는 이유는 walk가 못 쬐길래. 워크의 뜻이 뭐고? 걷다면 무슨 시예요? 그럼 뭐 들어있어요? 이 질문 계속 연속되지 않냐? 워크가 걷다면 하다시고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don't 만들어줘요. don't가 돼야지 aren't 네가 왜 나오냐 이거죠. 이 안에 do가 들어있었고 난 넣고 싶으면 do하고 not이 합쳐서 don't가 와야지 aren't가 왜 나오냐? aren't가 안 되는 이유는 얘가 하다시고 do가 들어있기 때문이라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안 걸어간다니까 이번에 그들은 어디로 걸어가니? Where do they walk? Where do they walk? 그럼 where are they walk 하면 안 돼요, 왜? Where are they walk 하면 왜안 됩니까? 안에 to가 들어있던 걸 꺼내서 그렇죠. 비동사 올 이유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영어는 C가 중요해, C. 무슨 C인지가 중요해. 특히 하다시와 하다시가 아닌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들이 빵집으로 걸어갑니다. They walk to the bakery. 그렇지. They walk to the bakery. 그러면 to the bakery는 무슨 뜻이고? 라는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 대답이 듣고 싶어. 그러면 이건 사라지고 묻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대답이 듣고 싶었으니까 사라지고 얘는 뭐로 바뀌어요? To the bakery는 묻는 사람 입장에서는 where 뒤에는 묻는 말이 와야 돼. 묻지 않는 말이 와야 돼. 그러면 그들이 걷는다죠. 이건 그들이 걷는다. 그들이 걷는다, they walk. 그러면 그들이 걷는다를 그들이 걸어가니? 라고 묻는 말로 바꾸면 뭐가 돼요? Where they walk? Okay, they walk.
데이워크가 묻는 느낌 들어? 난 물음표 안 찍고 싶은데 여기 데이워크 뒤에는. 워크데이야? 자, 여기 얘 뜻이 뭐고 안에 뭐 들어있는데 어떻게 하면 묻는 말이 돼요? 얘 뜻이 뭐고 걷다고 걷다면 뭐 들어있고 두 들어있고 그래서 이게 묻는 느낌 듭니까? 데이워크가? 오케이 이거 방금 전에 봤어 방금 전에 Today walk? 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지금 뭐라고 물었더니 응? 이 앞에 바로 앞에 문장 볼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어요? Where do they walk? Where do they walk? 그랬더니 뭐래요? They walk to the bakery. Okay. Who is he? Who is he? 그럼 좀 이따가 이 다음 문장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건데, 대답 속에 어떤 부분이 who에 대한 대답인지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그게 무슨 씬지 얘기해 주세요. Who is he? Who is he?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하나요? He's my uncle. He is my uncle. 그러면 he's my uncle 중에서 뭐가 who에 대한 대답이에요? He가 who에 대한 대답입니까? Uncle? Uncle만 who에 대한 대답입니까? My uncle이 who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My uncle이 무슨 뜻이야? 나의 삼촌. 그러면 my uncle은 무슨 씨야? 이름 씨죠. 이게 궁금하니까 뭐라고 물어요? My uncle이란 대답 들으려니까. Who he is야? Who is he야? Who 다음에 묻는 말 와야 돼? 묻지 않는 말 와야 돼? 그러니까 who is he라고. 아까 전에 where they walk가 아니고 where do they walk 했듯이. 알겠습니까? 근데 아까는 왜 do they walk야? walk가 하다시니까 do가 나와야지 묻는 말이 되고. 얘는 왜 does he가 아니야? 그러면 이건 비동사가 있었으니까. He is my uncle이니까 who is he라고 물어야 되니까. 오케이, 그다음 그는 누구를 좋아하나요? He likes you입니까 이게? you가 무슨 뜻이에요? you가 무슨 뜻이니? 여기에 그런 말이 보여요 우리말 속에? Who does he like야? Who is he like야? Who 안 속네. 속이려고 Who does he like? 그랬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또뭐 물어볼 것 같아? 왜 who is he like가 아니고 왜 who does he like인지 물어볼 거고 who do he like가 아닌 이유 두 가지 첫 번째 왜 who is he like 아니냐 두 번째 왜 who do he like 아니냐 첫 번째 who is he like가 아닌 이유는 왜 그래요? 왜 who is he like 하면 왜안 되죠? 왜 그는 누구를 좋아하니란 뜻이 왜안 되죠? 아까 선생님이 이거랑 비슷한 거 물어보고 나서 설명해줬어? 안 해줬어? 해줬죠? 그때 뭐라고 설명하니? 선생님 펜이 어디 가서 줄을 끌것 같아요? 이 펜이 이제 어디로 갈까? 이제 설명할 건데. 이리로 가겠지. 그러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또 지겨운 그 말을 할 텐데.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세비? 라이크의 뜻이 뭐고? 그러냐, 무슨 시니까? 그러니까 비동사 필요해, 필요 없어? 라는 얘기를 또 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do he like는 왜 하면 안 돼? 왜 does he like 해야 돼? 그렇죠. 누가 뭐 한다는 얘기야? 그가 좋아한다는 얘기지. he나 she나 it이 뭐뭐 하다라는 하다시를 갖고 있으면 하다시 속엔 뭐가 아니고 뭐가 들어가야 된다. 아, 그래? does가 아니고 do야? 그러면 does he like야? do he like야? 그러면 그가 좋아한다 할때 하다시에 like 속에 do가 들어가는 거야? does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do he like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계속 설명하고 있어. does he like 해야 된다고. 또 물어볼 거야. Hey, who does he like? 누구를 좋아하냐? 그랬더니 hey, 이러네요. He likes you. He likes you. 왜 he like you가 왜 아니고 왜 he likes you야? does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치? 됐습니까? he가 좋아한다며, he가 like를 한다며, 그러면 he like가 아니고 he likes 해야지. 오케이. 계속해서 그녀가 그 책을 읽나요? 더 Does she read the book? Does she read the book? 그러면 왜 is she read 하면 왜안 돼요? 됐습니까? read가 무슨 뜻을 가졌길래를 얘기해야 돼. 꼭 근데 시를 얘기할 모든 무슨 시인지 얘기하려면 뜻이 그렇기 때문에 하다신 거야. read가 무슨 뜻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읽냐라고 물어봤더니 안 읽는데요. No, she doesn't read the book. 오케이, 그랬더니 그렇다면 뭐 읽는데? Okay,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요? What does she read? What does she read? 이상하게 읽는다, 이거. What does she read? 그랬더니, 그녀가 신문 읽는데요. She reads the newspaper. She reads the newspaper. Okay, 계속해서. 너 누구야? Who are you? Who are you? 좀 이따 대답 나올 건데, 그 대답 속에 뭐가 후에 대한 대답이고 무슨 신지 얘기해 줘. 그랬더니, I am Sam 중에서 뭐가 후에 대한 대답이야? Sam이죠. 누구? Sam. 그러면 Sam은 무슨 씨야? 오케이. 이름 씨 맞고요. 그다음 그것은 달로 갑니까? 그러니까 to the moon. Does it go to the moon? 그러면 선생님이 does it go 위에다가 뭐두개쓸것 같지, 그치, 서희야? 뭐쓸것 같아? 이거 왜안 되는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거 왜안 되는지 물어보겠지, 그치? 그러면 서희 이렇게 대답하겠지. 서희야, is it go가 안 되는 이유는? 하다가 하다 싫어. 그쵸, go가 하다 쓰니까 be 필요 없죠. 그럼 do it go는 왜안 돼요? 다리. 자, do it go가 안 되는 이유는 얘가 설명해 줄 차례죠. 에이, do it go가 왜안 된다고? 이십 뭐? 야, 뭐 이십 뭐 했었길래 do it go가 안 됩니까? 이시 어떤 일이었어?
어, 이세 뜻이 뭐길래? 그것인데 어떤 시예요? 얘는 어떤 것이라 이름 시네. 어떻게 이시 어떤 시가 됩니까? 어떤 것인데 그것인데 이시 뭐 어쨌길래 두 있고가 안 되고 더즈 있고 해야 된대요? 아니, 더즈 이 안에 더즈가 있어. 아, 그럼 얘가 하다시야. 달리다가 뭐야? 런. 그러면 내가 달린다는 뭐야? 나는 달립니다. I run. 그러면 그녀가 달립니다. She's 그러면 where she is run 해야 되죠? 이거 run의 뜻이 뭔데? 무슨 뜻인데? 달리다인데 갑자기 달리다가 아닌 게 됐어? 어? 이때는 하다시고 이때는 하다시가 아닌 거야? 응? 이때는 달리다고 이때는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달리는 된 거야? 응? She is running 어딨나? 그녀가 달린다가 뭘까요? 어떻게 이 세상에 She run이 있나? run의 뜻이 뭐예요? 자, 서희야, 똑같은 설명, 이제 열 번째 한다. 누가 달린다고 할 때, he가 달린다고 하거나, she가 달린다고 하거나, it이 달린다고 할 때, 뒤에 오는 하다시 속에는 뭐가 아니고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 하다시 속에 두가 들어가는 것만 공부했어? 박서희? 두가 들어갈 때도 있고, 뭐가 들어갈 때도 있어. she runs, it runs 해야 된다고 했잖아. 왜 he run이 아니고 왜 he runs래? 런의 뜻이 달리던데, 어떤 남자 한 명이 뭘 하거나, 어떤 여자 한 명이 뭘 하거나, 어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게뭘할 때는 이 속에 뭐가 아니고 두가 아니고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 does가 들어가잖아. 왜 갑자기 I run 하다가 she is run이 되냐고. 여태까지 이거 가르쳐줬어. 왜 is it go가 아니야? 왜 do it go가 아니야? is it go가 아닌 이유는 왜 그렇대요? 응? 왜 is it go는 왜안 된대요? 오케이. 아니야, 그건 달로 가지 않아. 오케이. 자, 선생님이 전번에 동영상 보내준 거 다시 봐야 될것 같아. 질문에 대해서 다 까먹은 것 같은데? 서희야, 그것이 간다가 뭐야? 세 가지 선생님이 다시 설명할게요. 첫 번째, 그것이 간다 할 거고, 그것은 가니 할 거고, 그것은 가지 않는다 할 거야. 그것이 간다가 뭐야? 히나, 쉬나, 이시, 하다시를 가지면 하다시 속에 두가 아니고 뭐가 들어간다고 선생님이 계속 설명했었어. 두가 아니고 뭐가 들어간다고. 더즈가 들어가니까 it go가 아니고 it goes라고 했잖아. 그럼 두 번째, 그것이 간이는 뭐니?
도대체 어떻게 is it go가 되냐? 어? 이 속에 does가 있다며? 그러면 does를 꺼내서 does it go 해야 될거 아니야? 그것이 가지 않는다는 뭐야? 선생님이 하다시 속에 do나 does가 왜 들어있다는 설명을 계속해 묻는 말이나 not을 집어넣을 때 써먹으라고. 그것이 가지 않는다가 뭐래? 뭐라고? It doesn't go라고. 네가 여태까지 했는 것들을 앵무새처럼 했던 것들을 다시 볼까? 그것이 달로 가니가 뭐였어? 'Does it go to the moon?' 왜 'Is it go to the moon?' 이 아니냐? 'go가 하다시인데 이 비동사가 왜 나오냐? 그랬더니 안 간대. 'Is'가 어디 나오나? 'It doesn't go to the moon'이지. No, it doesn't go to the moon. 그러니까 다시 물어봐. 그럼 도대체 어디로 가는데? 헤이, 서희야, 준비가 안된것 같아. 응? 다시 준비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준비되면 톡 주세요. 알겠습니까? 예.